안녕하세요, 기타프렉입니다. 오늘은 기타의 스타카토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스타카토는 한음 한음을 약간 끊어서 치는 그런 주법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타카토와 스타카토가 아닌 것을 비교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카토가 아닌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오른손 피킹은 다운피킹과 업피킹, 그리고 다운업 다운업 하는 얼터너티브 피킹 모두 다 연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다운피킹을 다운피킹으로 먼저 연습을 해봅시다. 스타카토가 아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습해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스타카토를 이용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해보도록 합시다. 스타카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음 한음 약간 끊어서 강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이게 스타카토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한 것이고, 스타카토를 이용하지 않으면 약간 스타카토와 달리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그런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스타카토는 약간 끊어지는 한음 한음 끊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한 후에 영상을 마치도록 합시다. 먼저 다운피킹으로 스타카토를 하는 연습을 먼저 해봅시다. 이번에는 업피킹으로 스타카토를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얼터너티브 피킹으로 다운업 다운업 하면서 스타카토를 연주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기타의 스타카토에 대해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스타카토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 음악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음악을 스타카토와 스타카토가 아닌 것 두 개 다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스타카토가 아닌 것으로 연주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스타카토를 이용해서 이 음악을 연주해 보도록 합시다. 어떠셨나요? 스타카토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